GS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수익률을 계산해봐도 5.3%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구분상가를 한 번 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위치는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물건인데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너편에 편의점 자리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이 편의점이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입니다.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마트를 운영했었던 그런 상태였고요. 이 편의점까지 합치면은 약 10년 정도 마트와 편의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편의점이 입점해 있는 이 건물도 최근 한 10년 정도 전에 지어진 주상복합으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이 건너편에도 올해 안에 입주가 예정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이 대로는 부평에 있는 주 대로 중에 한 곳이고요. 이쪽으로 쭉 연결되는 곳이 서울 지하철 7호선인 굴포천역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평동은 지하철 7호선과 1호선인 부평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서울 외곽 순환도로로 진입하기에도 굉장히 근접해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의 그런 동네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인근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주를 하고요. 이 인근에는 생활 편의시설이나 병의원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구분상가는 지하철 7호선 인근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그 굴포천역 인근에 위치한 그런 건물이고요. 이 구분상가 건너편으로는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미린 아파트라고 올해 7월달 예정입니다. 이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있는 마트입니다. 그 편의점이 오늘 소개할 물건이고요. 이 우미린 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지하 3층부터 29층으로 올라가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세대는 한 490세대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정문의 주 출입구 앞에 건너편 쪽에 위치한 편의점이 오늘 소개할 물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하는 이 구분상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이 편의점이 오늘 소개하는 구분상가인데요. 주상복합으로 지어진 건물 1층에 위치한 편의점입니다.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이 편의점이 위치한 1층 이 전용 면적이 246.4제곱미터, 약 74.5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4년 2월 14일 날 지어진 건물인데요. 주상복합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배우지가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의 편의점입니다.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그 정도 마트로 운영이 되거나 편의점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70세대 정도의 배우 세대가 있어서 기본적인 수요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현재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에 월세가 700만원입니다. GS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매매가는 현재 17억에 나왔는데요. 수익률을 계산해봐도 5.3%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거는 내부 모습인데요. 전용 면적이 약 75평 정도로 상당히 큰 편의점입니다.
예전에 마트를 운영했을 때도 대형마트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너편에 새로운 세대들이 입주가 하게 되면 이큰 편의점을 마트처럼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편의점은 GS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편의점이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크게 걱정이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을 때 임대료나 어떤 수익률, 뭐 매매가, 그리고 위치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수익형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분상가를 소개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물건은 다른 물건에 비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익형으로 아주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봤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